함께 가보실까요? 상가 좋아. 굉장히 빠르죠. 신입사원들. 여러분 오늘은 좀 밝은 걸 입어봤어요. 저는 오후에 교육이 있는데 오전에 오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려고 합니다. 어디까요? 저는 지금 모터쇼에 왔습니다. 마침 오늘 모터쇼 근처에서 오후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경하고 홍도에 교육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저녁에 또 다양한 걸 하는데요. 뮤지컬을 보러 가요. 제가 뮤지컬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주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뮤지컬 보러 갑니다. 그날들. 일단 모터쇼 구경을 할 건데요. 10시인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평일인데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일부러 월요일날 사람 없을까봐 왔는데 웬일이야. 사람도 많고 주차장도 꽉 차고 주말에 왔으면 더 많았을 것 같네요. 신차 더 뉴 A클래스 세단 이게 제일 궁금해서 왔고요. 오늘은 제가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모터쇼에 구경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구경을 해볼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뭐예요? 그거? 이건 아니에요. 그냥 손 받침대. 그냥 손 받침대? 아, 터치로 해가지고 되게 뭔가 함축적이다. 차가 되게 쬐끔해. 빗자형 핸들. 근데 여기 되게 뭐가 조잡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뭔가 버튼이 많이 생겼어. 대박이다.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야. 터치가 된다는 건 신기하고. 아, 원래 터치가 안 됐죠? 어때요? 모양이 완전 달라졌어, 이런 것도. 뭔가 되게 내비게이션 하나 보는데 전 세계를 보일 수 있는 느낌이다. 이 방향 이대로 이게 글로벌하다. 근데 나는 한국에만 있을 건데. 조수석도 이런 버튼이 생겼다. 그건 좋다. 야, 이거는 근데 예전에 옵션이야. 저거 해치팩도 없어. 뒤에는 그런 거 조정하는 거 없어요? 엉뚱 같은 거? 얘는 급은 안 들어가요. 컴팩트는. 좀 큰 차들은 들어가고. 이것도 뚜껑이 이것도 다 옵션이죠? 네네. 여기 이게 왜 살짝 올라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스포츠카들이 날개가 있어요. 스포일러라고. 그 효과를 낸 거야. 그러면 구속에서 바람이 받았을 때 이게 튕겨져지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 다운포스가 돼. 구속 주행이 안정감이 생겨. 그게 세단과 해치팩의 차이다. 느낌이 많이 다르다. GT는 뭐예요? 이게요 스포츠카 기반으로 세단형으로 나온 건데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스포츠카인데 세단형 스포츠카? 모양이 되게 포르쉐. 맞아요. 파나메라. 포르쉐 느낌. 빠르 파나메라. 맞아요. 근데 트렁크가 되게 넓네요. 스포츠카인데. 원래 이렇게 넓어요? GT가? 아니 원래 GT는 투도어이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커요. 되게 넓다. 또 원래는 GT라는 차는 투도어 스포츠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개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직 출시 전이에요. 앉아볼래. 머리 조심해. 이 뒤에가 막혀있으면 통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뚫어놓은 거야. 통풍이 왜 돼야 돼요? 뭐 의미는 없어 사실. 이거 뭔가 빨리 달릴 때 잡으라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하지 않아? 이 라디에이터 그래? 파나메리카나 그릴이라고 요새 벤츠가 미는 거거든? 파나메니? 파나메리카나. 파나메리카. 색깔이 되게 예쁘네. 카키네. 카키인데 되게 고급진 카키. 이것도 파나메리카? 파나메리카나. 파나메리카. 50년째 디자인 구조가 비슷해. 되게 상징적인 차야. 잘 안 바꾸는구나. 잘 안 바꿔. 핸들도 엄청 무거운데 이번에 가벼워졌다는 얘기가 있어. 이 차는 문이 그냥 쇳덩어리야. 이 차는 독일의 공장이었고 오스트리아였거든? 오스트리아에서 수제 작업으로 만드는 공정이 되게 많아. 근데 문 열고 닫는 거 소리 들어보면 그냥 쇳덩이야, 쇳덩이. 이 소리가 이 차의 어떤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도 닫아볼까?
이건 확실히 가벼워. EQC라고 하는구나. 이게 EQ의 C클래스 급이에요? 그렇죠. 예. C플랫. 그러면 EQA, B, E 이렇게 아마도, 나와요? 아마도. 충전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급속이면 보통 한 20-30분이고요. 얼마나 가려나? 얘가 한 400km 갈 거예요. 400km 가서 400인가 이름이? 막판이구나, 막판. 오, 개구리 같아, 성개구리. 이건 원래 있어요, 포르쉐? 그게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카들은 레이싱 할 때 그 시간을 보게 돼 있거든. 아. 근데 되게 특이한데? 시간 체크가? 그러니까 레이싱 하면서 순간순간 시간을 보는 거야. 신기한데? 이것도 터치가 돼요? 터치 될 거예요. 터치 되네요. 왜 911일까? 미국에서는 그 구조대 이 곡선이 되게 예술이야. This is not 이 사이드 미러 되게 이쁘다. 모양 되게 민첩하다. 전기 모터가 엔진 밑에 변속기 쪽에 들어가서 힘을 보조하면서 연비까지 좋게 하는 거거든. 얘하고 엔진 같은 거 써. 스포츠카보다 더 고성능의 스포츠카. 그러니까 하이퍼 장르라는 게 있어. 슈퍼카 위에. 굉장히 빠르죠. 스파이더. 와, 약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저 바퀴 안에 색깔 들어간 건 뭐예요? 브레이크 캘리퍼인데요. 네. 저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디스크에 패드가 결합돼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차가 쓰는 거거든. 저 브레이크 패드를 겉에 캘리퍼라고 해. 저 캘리퍼에 저런 색상을 넣는 게 스포츠카의 상징이야. 아, 일부러 넣는 거구나. 일부러 넣어. 빨간색을 넣기도 하고 노란색을 넣기도 하고. 얘네는 하이브리드잖아. 그러니까 그린을 넣은 거야. 오토쇼는 되게 사람이 많았고요. 벤츠랑 포르쉐 봤는데 차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더 뉴 A클래스 세단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송도에 왔습니다. 비즈니스 매너 교육이 있어서 신입사원들 OJT 교육 하루 동안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특강으로 들어가는 교육이에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8차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권, 대구, 울산, 광주, 전주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이 교육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매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매너의 제일 중요한 거? 네. 상대를,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상사를 위한 마음. 삶이 다 비즈니스네요. 삶이 다 매너입니다. 포르쉐의 진짜 경쟁사는 어디예요? 포르쉐? 뭐 굳이 따지면은 굉장히 재밌는 위치에 있는 차예요. 왜냐면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있지만 그들은 시장에서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일반 양산카처럼 벤츠나 BMW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포르쉐는 포르쉐만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2억대에 형성되어 있는 스포츠카 브랜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스포츠카만으로는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카이엔이라는 SUV나 산타메라 같은 좀 더 대중적인 포도어 카들이 나오면서 포르쉐가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고, 그 좀 포르쉐층은 대중지향적인 SUV나 포도어 세단으로 인해서 포르쉐의 스포츠카 라인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됐었죠. 오늘 강의로 센 언니, 센 누나, 신입사원도 기다려라. 강의 가는 발걸음. 저는 교육 끝나고 배고파서 치킨 세트 먹고 있습니다.
임세경. 어, 임세경 임세경 그때 나오는 건데 무슨 대목이 아, 대목 잊어먹었네. 아.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랑 유명한 진짜 재밌더라. 딱 한 번 봤어, 딱. 네. 입장이 제한되오니 로비에 계신 관객께서는 객석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